또 강추하는 방 나왔습니다. 여기는 일단 지상층이고요. 신대방역에서 500m 또 안 돼요. 500m도 안 되는 아주 초역세권? 초역세권까지 아니더라도 아주 가깝습니다. 여기가 지상층이고 500에 35만원입니다. 500에 35만원.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다른 집보다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싸네요. 관리비도 5만원. 아주 저렴합니다. 3m입니다. 3m. 여기가 3m고 여기는 2m 80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역하고는 아주 가까운데 대신에 막 큰 도로 대려변은 아니고 골목이 조금 있긴 해요. 하지만 역하고는 아주 가깝고 지상층이고 화장실에 창문도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냉장고도 딱 여기 붙여놨네요. 냉장고도. 그래서 냉장고 둘 공간 애매했는데 딱 여기 들어가서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집이 어디냐면 제 거 유튜브를 많이 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예전에 제가 반지하 천에 15만원? 아주 강추하는 그런 S급 그런 방이 있었어요. 천에 15만원짜리 그 건물입니다. 그 건물에 지금 여기가 여기가 더 크죠? 그 방보단 더 커요. 그래서 500에 35. 더 작은 방은 500에 30도 있었는데 현재는 계약이 돼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에 35만원으로 지상층으로 여기서 아주 가깝고 아주 강추합니다. 다만 이 가격이 가능한 이유가 큰 대로변이 아니고 골목이 좀 있어서 좀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0에 35로 아주 강력. 대신에 여기는 호수가 많이 없어서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 방이 나가면 또 이 건물에 또 이 가격으로 이 구조가 나오기는 얼마가 걸릴지 모릅니다. 방이 많으면 수시로 나오겠지만 재생 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